모두들 털하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Y랩 상장 소식입니다. 어이구야. 웹툰 제작 전문 기업인 Y랩이 20일에 네네.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렇죠. 2010년 11월에 설립이 됐대요. 그때 만화 전문 제작사로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웹툰 제작, IP를 기반으로 한 영상, Y랩 아카데미까지 그래서 웹툰 교육까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설립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윤인환 작가님이십니다. 신인 아메가로서 유명하신 그리고 이분이 CEO 겸, CEO는 지금 아니시죠? 창업자 겸 네,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계시고 네. 현재 지분 17.8% 정도를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한 9.6% 정도 그리고 CJENM이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산업펀드라고 이런 유망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곳이 있죠. 거기서 한 7.5%. 펄어비스도 있네요? 네, 펄어비스도 한 4.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 첫날 유통 가능 주식이 대략 한 13% 정도가 유통될 거다라고 알려줬는데 네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Y랩이 상장한 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웹툰 전문 제작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상장했다. 언제나 최초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웹툰도 하는 기존 컨텐츠 업계가 아니라 웹툰을 위해 시작된 어떤 회사로서는 네. 처음이다. 그렇죠. 한때 이제 공모가가 9천 원이었는데 첫날에 144%까지 올랐었어요. 쭉 뛰었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뒤에 다룰 다른 소식 때문에 쭉 올라가서 지금 한 13,0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 하반기에만 한 10작품 정도를 공개하게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작품들의 성적부터 본격적으로 주주들의 평가를 받겠죠. 네. 이 주주들의 평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장사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네. 특히 어떤 원작이 있고 그 원작 IP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유통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 게 아니라 Y랩은 거의 대부분이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프로듀싱하고 작품성을 높여서 그걸 평가받는 게 목적이었던 곳에서 네. 이제 수익성을 평가받는 시대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업성이 최우선 될 수밖에 없는 상장사로서의 Y랩은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슈카 형님 같은 슈카 월드 같은 그런 채널에서는 IPO 네. 상장 이게 뭐냐 여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올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작가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적인 부분까지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은 회사를 제가 세워요. 그럼 제가 세웠으니까 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겠죠. 내 거임 이런 뜻이죠. 네. 제가 지분을 100% 갖고 있을 때 이중범 작가님한테 제가 50% 지분을 얼마에 사세요? 100주가 있는데 50주를 당신에게 줄 테니 네네. 나에게 100만 원을 주세요. 네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주당 가격이 2만 원이 책정이 된 거죠. 우리끼리 거래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대중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라고도 하죠. 그렇죠. IPO라고도 하고. 네, 대중에게 공개하고 우리 기업 가치는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았으니 네네.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주식을 사세요. 네. 그럼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흔히 그 주식 회사라는 거 아시죠?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바로 그 개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먼 거지만 이 주식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주 큰 세계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기업 공개라는 뜻은 우리 회사의 아주 투명한 내부를 모두 다 정리해서 공개한다는 네.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그 대가로 너는 여러 가지로 건강한 것 같으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단 그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줄 자격을 줄게. 이게 상장입니다. 그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의미가 있는 거고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이 되게 되면 분기마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주들에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음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받고 확인받고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렵고 지난한 과정일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웹툰에서는 웹툰 전문 제작사로는 이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주식 시장에서는 어떠냐 상장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투자는 얼어붙고 네. 여러 가지로 경기는 불황이고 맞아요. 그래서 기업 공개 즉 상장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됐다는 것도 의미가 좀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번 상장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그전에 밀리의 서재도 그랬고 네네. 뭐 원스토어도 그랬고 상장하겠습니다까지 갔었어요. 많이들 그랬죠. 네. 갔다가 한 이틀 3일 뒤에 시장 반응 보고 아 우리 다음에 할게요 라고 다 접었었어요. 지금 다음에 할게요로 줄 서 있는 회사가 엄청나게 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맞아요. 거기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던 면에서는 응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면 네네. Y랩에 이제 우리가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어내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밴드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대충 우리가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적어내는 게 7천원에서 8천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주겠다고 나온 게 9천원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의미가 큽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는
조금 인기 있을지도 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겁나 인기 있게 날 대하는 거예요. 아, 겁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 조금 더 인기 있는 나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게 돈으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어느 정도 가치를 보고 있느냐 그게 숫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 콘텐츠 업계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말고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뉴스가 들어가면 그걸 어디까지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상장이 뭐길래 그래 이런 분들 계시면 이제 슈카월드 형님 같은데 가서 보시면은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Y랩의 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주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회사의 주인입니다.